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한국당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영입하는 태열을 낙하 올렸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구에 배치한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 2호 원종권 씨가 미투 논란에 휘말리면서 영입쇼 스텝이 꼬였는데,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사건과 연루되어 기소된 4명의 공천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총선 전국의 움직임, 이진곤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뭐 정치권 얘기보다는 아마 우리 국민들 가장 최근 기쁜 일 중에 하나가, 그동안 좋은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4개나 휩쓸었어요. 참.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아카데미상 그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럼요. 뭔, 좀, 그냥, 먼 나라 얘기로, 먼 어디 나라 달나라 얘기, 얘긴가? 땅 세계 이야기로 이제 그렇게 알았었는데, 어떻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났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사실 영화제로서 이제 그 했지만, 영화상으로서는 이거 뭐 노벨상 그렇죠. 넘어갔다 이런 거. 노벨상이죠. 노벨상.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기분으로 사실 옛날부터 아카데미상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는 노벨상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이 서구 사회가 자기들 동아리, 미국, 특히 미국, 자기들 동아리에서 주고받는 거 쓰고, 우리 동양 쪽에, 특히 뭐 한국이나 이쪽에서는 아예 넘겨다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노벨상 같으면 어쨌든 열심히 하면 뭐 희망은 걸수 있지만은, 아카데미가 그럴 수 있나 했는데, 아이고, 그것도 그냥 한꺼번에 감독상, 무슨 저 작품상, 특히 각본상, 작품상이나 이런 건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거기다 각본상에다 국제영화상까지 다 받았으니, 이건 뭐 우리 저희들 그 어릴 때 생각으로 보자면 기적이죠, 이런 게. 정말 한국 영화사의 쾌거를 넘어서 새 역사, 그럼. 정말 새 역사를 쓴 거예요. 정말 축하를 할 일이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망한 게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정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 갈라가는 거. 특히 시장경제라든가 자유와 창의성, 이걸 억제하는 나라치고 성공한 나라가 없고 다 망해갔어요. 그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창의력이 있고 그걸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이지.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말이지 틀어넣어가지고 자기들 몇 사람이 이 통치권자들이 그 머리에서 얼마나 많이 나올 거라고. 천재가 뭐한 사람이 천재보다는 아무래도 백 사람이 상식이니 더 나을 것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도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정말 경제학의 이론에도 없는 그런 회개한 이론을 들이대가지고 지금 경제를 다 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뭐 다른 분야, 모든 분야를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민간의 그 경제 활동을 이 북돋워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과실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재분배해야 될 텐데, 버는 사람은 없고 세금만 그러니까. 자꾸 거두면, 세금 거두려면 거기서 버는 사람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건 무시하고. 세수도 그래서 결손이 났다는 건가? 벌써 1조가 났죠. 넘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로. 근데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얘기냐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 저기 공소장 그 저기 공개를 거부하면서 책임은 내가 진다는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경제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책임진다, 뭐 자기가 뭘 가지고 어떻게 책임질 건데? 물러나버리면 끝이죠. 뭐 무슨 책임을 져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 책임,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창호라고 제세산업 네, 있었죠. 그 이창호 했다가 유명. 나중에 좌절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하자면 김우중 킷 중에 한 사람인데, 율산에 신선호도 있었고 옛날에 아주 그예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사라졌죠. 그 양반이 쓴 책이 뭐냐면 이제 옛날 옛날 한 옛날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목을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자기 돈으로 쌓아받아가 망해도, 어? 이 수갑차고 감옥에 가야 되는 이, 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나라 경제 말아먹은, 뭐, 이 홀빈인가 무슨 빈인가, 그 예. 경제부총리 기억나죠? 예. 그렇게 말이지, 나라 경제 망쳐먹고 자기는 아무, 그게 없느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자기 돈으로 사업하다 망한 사람은 감옥에 가는데, 나라 경제 망쳐먹은 놈은 아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다 들어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영화계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쾌거를 이루는 것 축하를 드리고, 예. 정말 그렇지 않아도 신종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공천 자금이 이제 본격화되고 또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 이 결단을 내림으로써 판이 이제 제대로 짜여지는 것 같아요. 예. 한국당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점도 많았고 국민들로부터도 걱정과 우려를 샀는데 최근에는 좀 술술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 고리가 예. 사실은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이게 고리였거든. 큰 고리였죠. 요거 탁 예. 풀어버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술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 물론 자기도 뭐 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남들이 예. 뭐 짐작할 수 없는 고민도 예.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지도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도자는 자기가 어렵다, 뭐 자기가 고민스럽다, 고통스럽다 이걸 남한테 자랑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몫을 떠안아야지. 예. 딱 떠안으니까 해결되잖아요. 그럼요. 예. 자기 걸 내려놓고 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모든 부담을 딱 떠안으니까 일이 다 풀리고 뭐 여러 군데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고 성원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영입 작업도 대형호 공사 뭐 우리 국민들 다 아시죠? 예. 그런 분이 야당으로 이렇게 영입돼서 거기다가 지역구까지 나간다. 이건 정말 큰 이것도 사건입니다. 사건 제가 볼 때는 예, 태영호 공사도 제가 볼 때는 대개들 이제 이런 제가 게, 그 태영호 공사 예. 책도 갖다 갖다 놨었는데 그 저도 예. 재밌게 읽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예.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오면 혹시 이제 영입해가지고 뭐 비례대표 한 자리 그렇죠.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 사람은 지역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예.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탈북한 사람들까지도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요. 예. 태영호 공사는 오래 전부터 북한의 김정은은 절대 포기 안 한다. 예. 그건 비핵화 쇼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다 됐다고 박수치고 이제 뭐 샴페인 터트릴 국립만 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도 경고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예. 야, 저 태영호 저 사람 머리가 참 좋고 아주 논리적이고 또 상황을 애매하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줄로 생각하고 다른 국민들은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 무슨 개돼지로 생각하는데 별로 나중에 보니까 머리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예. 예? 그러면서 이 다른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무시하고 예? 이래 했던 그 대가를 이제 곧 받을 거예요. 탈북자들의 경우는 정치를 한다는 것도 모험이지만 또 정치를 하더라도 과거에 보면 대개 여당 쪽에 가서 예. 했죠. 아무래도 국정원의 그 보호 속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의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영호 공사의 경우도 뭐 선거 이렇게 지역구 나갈 경우 어떤 유해를 또 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예상되기 때문에 예. 대개 이제 영입을 한다고 비례대표를 했는데 그런 것도 무릅쓰고 지역구에 가서 확실히 표를 받겠다 하는데 당에서도 좀 강남 같은데 좀 아무래도 여당보다는 야당세가 확관되다 이렇게 공천을 줄 모양이죠. 줘야죠. 왜냐하면 상징성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가서 제 지역구에서 떨어뜨려 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와가지고 여기 예.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내렸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 유권자들의 확실한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다. 예.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아, 어마어마한 의미가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불러와서 뭐 이른바 험지 이런 데 말고 예. 정말 강남 3구 중에서도 요 강남
강남구 여기 가불병 쪽에 그렇죠. 어디다 해야 하지 않겠나. 서초 아니면 강남에. 예, 이 부분. 근데 요즘 보니까 지난 선거의 경우에는 서초 강남도 자유한국당 만만치 않습니다. 예, 만만치 지금 이미 예. 강남 어딘가요? 예, 거기는 뭐 민주당이 예, 전현희 의원이 예, 차지하고 있고 예, 예. 있죠. 어떻게 됐든 태영호 공사가 한국당으로 이렇게 입당을 해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뭐 총선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당의 경우 자칫하면 또 극우 보수적인 그런 통일관이라든가 어떤 남북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태영호 공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좀 개방적인 또 북한의 내부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토대, 토양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에서 저는 아주 뭐 꼭 총선과 관련 안 지어도 좋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그 무조건 저 뭐냐 공격하기보다는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되거든. 그 공격 100번 하면 소용없어. 그냥 우리끼리 만져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예. 정말로 진실로 북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김정은 체제를 진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예. 이제 만약 그걸 계속 그냥 이제 욕설만 퍼부대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한테도 도움이 안 되죠. 예. 최근에 지금 뭐 태영호 공사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당이 1차 영입대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을 빚으면서 영입에 스텝이 많이 꼬였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좋으신 분들을 많이 영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 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영입이 쇼로 그치지 않고 진짜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그런 점에서는 아주 평가를 받을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 보니까 저 눈에 띄는 분이 윤주경, 예. 윤봉길 의사 장손녀. 전 독립기념관장도 오셨죠. 예. 그 이런 분도 저 자유한국당에 들어갔고. 또 이종성 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이런 분들도 장애인 그런 분야에서 아주 최고 전문가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국민들 속에서 옛날에는 뭐 비례대표가 직능대표성을 가지고 예. 뭐 이제 이런 사람들 뽑았다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이런 예. 거대 정당들은 비례대표를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역구에 과감히 내보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바로 지지를 받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바꾸어 가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인재 영입 작업도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과감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신범철 아산 연구재단인가요? 예, 예. 그분도 뭐 아주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외교안보 예, 이런 예. 쪽에는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로 거기서 알려져 있죠. 예, 아산 거기서도 연구원에서도 통일연구센터장을 했죠. 예. 예. 또 박대성 페이스북 한국 일본 대외정책 부사장 등 아주 상당히 뭐 괜찮은 분들을 최근에 많이 영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함께 지금 이제 공천을 놓고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여러 가지 바둑 전체 판을 지금 보면서 판을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는 홍준표, 김태호 두 분이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홍준표 전 대표 서울 자출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관찰한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형호 공관위원장으로서는 이 저 홍준표 전 대표를 그럼 서울 지역에 와서 뛰어라. 그럼 자기가 못하겠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홍준표 전 대표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공관장이 누굽니까? 홍준표가 아니라 김형호거든. 예. 김형호 공관장이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해놓고 홍준표 고집 피운다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거기 가세요 이러면 당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지. 예.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이야. 뭐냐면 거기 남아서 끝까지 고집하면서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당의 그 명령에 따라서 예? 서울에 와서 저 뛰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죠. 이제. 어쨌든 선당 후사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김태호 전 지사도 지금 거창의 고향 출마를 고집했죠. 고집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김두관 지금 그분도 원래 요 김포 예, 지역구에서 PK로 지금 차출했어요. 거기 양산 쪽으로.
부울경에서 대표성을 예. 가진 사람이 보니까 별로 없으니까 이제 김두관 예. 전 지사를 내세우는 거죠. 내세우는데 예. 더더군 이제 그렇게 하자면 그 현지에서 상징성을 갖고 그 이 선거 분위기를 이끌려면 또 문재인 대통령 그 자택에 있는 그 어디 양산을 예. 그쪽에다가 지금 이제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객 공천을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PK에서 붙어보자. 그러니까 이런 예. 전략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김태호를 또 거기 보내겠다는 거거든. 예, 근데 김태호가 과감히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홍준표 대표만 해도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25년 동안 당에 봉사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서 각자는 자기 생각은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해. 근데 당에서 볼 때 당신 25년 동안 당에서 당신 키웠잖아. 그렇죠. 키웠지 무슨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당 대표까지 다 하고 뭐 할 거 다 한 사람이면은 이런데 당이 어려울 때 정말 최고 승부수를 겨루할 때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게 대권으로 가지. 지금 거기서 국회의원 하자고 지금 홍준표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도 지금 대권의 뜻이 있다 한다면 시골에 가서 자기 고향에서 당선돼 갖고 나 여기서 국회의원 하겠다. 뭐 밥자리 만들러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일 수 있는지 그 단적인 예가 되는데 예. 어떻게 내가 25년 동안 이제 그만큼 고생시켰으면 이제 놔줘 이거거든. 그 당에서 볼 때는 아니, 자기 출세하려고 고생했지 뭐 무슨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참 제각각이에요. 그런 걸 보면 홍준표 전 대표도 그게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니까 이럴 때야말로 험지에 나가서 이겨줘야지. 자기들이 그만큼 똑똑하고 잘났으면 험지에 나가서 이겨줘야 당연히 그 이게 사기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높이 평가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김무성 전 대표 같은 분은 지금 아마 당에서는 호남 본부장을 시켜갖고 어차피 거기 뭐 당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몇 표라도 얻어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전주, 여수 중에 뭐 하나 선택해서 나가고 호남 선거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선대본부장으로 구성하는 것 같고. 그러게요. 근데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이게 또 무슨 꼼수 부리려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제가 전에 조강 작업을 해봤잖아요. 솔직히 강화 작업을 해봤는데 호남은 전멸이에요. 전멸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누가 나 하겠어 하고 나선 사람이 없어. 제발 좀 나서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 될 판이에요. 거기는. 그런데서 그래도 명색이 전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아니, 그리고 여기 부친이 전남방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호남의 아주 대표적인 과거 기업이었죠. 전남방직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연고도 있고 하니까 내가 거기서 하겠다. 이건 용기가 아니면 사실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남이 뭘 이야기할 때 그 뒤에 배경이 뭐냐 이래가지고 그거 자꾸 캐려고 하지 말고 앞에 드러난 걸 보고 격려해주고 그럼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그게 오히려 좋은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 가급적 서울 강북 같은데 이렇게 출마를 해갖고 서울 벨트 강북 벨트를 구성해서 드림팀을 구성해갖고 한번 바람을 휘몰아쳤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종로 출마도 포기한 이정현 이분도 전 대표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그럼요. 그분도 복당을 시켜갖고 서울 출마를 시키고. 그분하고 나오고는 윤리위원하고 할 때, 윤리위원회 할 때. 그 대표 때 윤리위원장 하셨잖아요. 서로 아주 안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요즘 친하게 지내요. 그래요? 전화로지만은. 또 뭐, 우리 같이 그때 조강특위 하실 때 사무총장 하던 김용태 의원. 그분도 지금 자기 지역을 그때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광특위 하면서 자기 지역은 지키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를 수 없다. 근데 지금 이번에 구로울로 윤건영 지금 국정상황실장 대통령 복심이라는 사람이 나가 있는데 거기 자객 공천을 지금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곽상도 의원 또 사실은 법사위에서 제일 역할을 많이 하고 지금 문재인 그 친인척 공격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도 부출마 선언했는데 아마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이분도 서울로 불러올려서 험지로 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K에서는 많이 이제 교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이 사람도 버리기는 아까운 인재 아닙니까? 진짜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해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와서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말이죠. 이제 건져내지 못하면 뭐 TK 정도 가지고
몇 석이나 18석입니까?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18.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뭐냐면 거기서는 거기다 하되 수도권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 그래서 수도권에서 승부를 걸 때 당에 있는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죠. 네. 그래서 김용태 의원은 제가 그래도 높이 사는 것이 뭐라고 하냐 옛날에 이랬다고. 저는요 여기 지역구 내놓고요 임종석이 가는데 어디 지역구까지 따라갑니다 이랬거든. 네, 그때 조광태 예, 사무총장이었죠. 예, 예. 예, 김병준 비대위 때. 그 정도는 이제 그런 결의를 다들 보여야지. 예. 어쨌든 지금 한국당에 돌아가는 상황은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가 고리를 탁 끊는 거. 이런 것을 쾌도 남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엉클어졌으니까 단칼로 이렇게 쳐내야 해요. 그러니까 쫙 풀려버리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좀 이렇게 순탄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민주당은 뭐 일부러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초기에는 뭐 영입 작업이 상당히 이렇게 주목을 받았어요. 또 지난 20대에도 영입쇼를 벌여가지고 재미를 톡톡히 예. 봤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이렇게 뭐 내용물을 바꾼다든가 뭔가 포장을 달리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지금 계속 하다가 2호 영입에서 꼬여버렸어요. 미투? 그러니까 예. 미투 사건으로 2호 영입이 꼬여가지고 지금 원종권 씨죠? 예, 원종권. 예, 이분이 낙마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이수진 판사라든가 이탄희 판사 이런 분들을 영입을 했어요. 네. 뭐 법복을 벗고 변호사였습니다만 어쨌든 정치 판사를 영입했다 했는데 이수진 판사도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지금 여러 가지 예, 네. 도마 위에 올라 있고 또 지금 최기상 판사라고 서울 북부지법 판사하다가 어젠가 이렇게 또 영입을 했던데 이분도 또 정치 판사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게 전번에도 저도 그 조직 강화 작업을 해본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뭐냐면 법조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예. 너무 꽉 차지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그때 저기 이 조광태 위원 하는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한 사람 채우는데 이제 기자들이 저 정해졌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말은 못합니다만 정해졌습니다. 이랬더니 뭐라냐 첫 마디가 또 변호사입니까? 이랬더라고. 그래. 네? 변호사가 그 너무 많아요. 네, 너무 저 정치권에도 변호사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너무 지금 보면 그 법조인들 위주로 이렇게 판이 짜여지면 그것도 문제인데다가 특히 이수진 이분은 뭐 자기가 그 양승태 그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고 뭐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이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 아니야. 예. 그건 누가 딴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탄이 그 같이 들어온 그분이 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저기 양 원장 입장을 그쪽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 보니까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이라는 게 있었대요. 예. 근데 그쪽에다 전달하는 아주 스피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저기 뭐냐면 인재를 이 발탁할 때도 보고 면밀히 이제 살펴야 되는데 원종권 그 사람 그 젊은 사람 그 사람의 경우는 그 학교 같이 다녔던 사람들 이야기가 그런다는 거 아니야. 한두 사람한테만 물어봐도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 일을 그런 거 전혀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도 그 검증할 생각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소문만 듣고 뽑았다는 거 아니야. 텔레비에 나와서 좀 그러니까 인기를 얻은 사람 예.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쇼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를 모셔오고 그 예. 분야에 꼭 정치를 할 사람들 정치를 해도 도움이 될 사람들을 모셔와야지 그냥 뭐 어디 윈도우 쇼 뭐 이렇게 보여주듯이 그런 사람들 쫙 늘어놓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 했습니다 했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진짜 괜찮은 분들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표창원 씨랑 예. 그런들이 4년 하고 나서 나 정치 그만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이제 정당이었어요. 국민들한테 공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 사람 뽑아주십시오 하고 추천할 때 그 책임감을 엄청나게 느껴야 되거든. 근데 아무나 그냥 뽑아갔던 내보내가지고 한번 써먹고 말겠다고 내보내 이러면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국민을 속이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제일 골머리라 앓고 있는 것이 울산 선거 부정 사건으로 기소된 4명이 있습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한병도 예.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그 다음에 송병기 울산시 경제 전 경제부시장, 그리고 장환석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분들은 지금 다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공천을 지금 신청을 했고, 송병기는 좀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어제 울산에서 또 출마 선언을 했어요. 황운하는 적격을 받았고, 송병기 입장에서는 아니 왜 황운하는 주고 나는 더 공을 많이 했는데 부적격이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장원석이도 지금 중량을 하겠다 해갖고 아마 오늘인가 그 공천 심사를 받는 것 같아요. 한병도도 어제 받았는데 그 공소장은 검찰 주장이고 재판에 가면은 다 뒤집어질 거라는 투로 그렇게 이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요. 검찰의 공소장이 그거는 판결문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선고문은 아니지만은 뭐냐면 검찰이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그 많은 똑똑한 검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혐의를 확인하고 해서 일단 확인, 자기들 검찰선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기소한 예. 거거든요. 예. 그럼 국가기관의 그, 이 결정을 그거를 저 아주 이렇게 폄훼해버리고 말이지. 이런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전에 보니까요, 정당들이 아마 전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일당 기소만 되면 당원권 정지한다든지, 요즘은 좀 뭐 총선 가까워지니까 좀 그 완화시켰는지 모르지만은, 본래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자기들 뭐 그런 범죄 문제 연관이 되면 무조건 아웃이다. 예. 당원권 정지하고 그러겠다고. 이렇게 그랬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공천을 해줘요? 공천을?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는, 예, 뭐냐면 당에서 진짜 과감하게 그렇게 자를 건 잘라야죠. 그 뭐 저 누구예요? 그 저 정봉정은 잘 자르대. 김의겸하고는. 정봉준은 지금 계속 반발하고 있어요. 반발하면 자기 김태섭이 제명을 하고 와서 그 지지자들이 시위하고 있고.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공천을 안 해주면은 그러면 검찰 기소장 공소장을 시인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저쪽 딜레마죠. 그래서 황운하부터 적격 판정을 내렸으니까 송병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황운하는 해주고 나는 안 해준 이유가 뭐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골치 아픈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은 공천에 떨어져 가지고 입을 열었다 하면은 이건 뭐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판도라 상자야.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때문에 이거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명분은 안다고. 고민은 고민이겠죠. 근데 어떤, 만약에 자기들이 그 정말 무슨 과오가 있다면, 이거는 입을 백, 저, 입을 다 틀어막아도, 어딘가서는 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저,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저, 공개 못한다고 딱 틀어막았는데 어디서 새 나간지 몰라. 동아일보 다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사람은 공천을 하지를 말아야죠. 근데 황운하 그 사람도 지금 기소가 되었으면서도 또 그 적극적으로 지금 공소장에 적극적으로 그 이 개입을 주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 근데 이 사람 지금 인재 경찰 인재 개발원장인가 뭔가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또 출마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관위에서는 또 뭐 일단 이렇게 사퇴 의사가 접수가 되면은 그걸로서 뭐 충분한 의사만 접수되면 된다는 거지. 네. 그 월급도 그냥 그 순간으로 중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개발원장인데 월급은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 선관위에 상임위원이 조혜주 아닙니까? 네. 문재인 캠프에 그 사람이 간대로 이 선관위가 완전히 정치기관화 돼 버렸어요. 그 사람 인사청문회 자체를 안 거쳤지. 예. 안 거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선거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헌법기관이에요. 그게 예. 응? 다른 기관은 헌법기관에서 하는 짓이 지금 저 대통령 편이나 들고 그쪽에서 뭐 정말 라보해가지고 직속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이 네 사람들은 공천을 주던가 안 주면은 좋은 자리 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임철호한테도 A급 공공기관장 네 자리에다가 고배 총영사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임동호. 임동호 최고위원, 송철호 때 주저앉혔잖아. 예, 예, 예. 이 사람들도 주저앉히려면 대신에 더 국회의원보다 나은 자리로. 오사카 줘야 되겠네, 이제는. 오사카 총영사 어때?
한전 사장 어때? 한전 사장 어떤 좋지. 100번 낫죠, 국회의원보다. 그거 괜찮네. 예? 그렇게 해서 황운하는 뭐 주저앉히는 수밖에 없죠. 국정원에 가서 뭐 1차장 해 하든지. 예. 응? 국정원장 시키면 되죠, 뭐 황운하. 바로. 그것도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이 정부에서 뭐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서울 게 뭐 있어요. 국민들 무서워라 합니까? 뭐 법을 무서워합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참, 이 정부 하는 거 보면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 이 공천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쪽박 잘 신세가 되는 것은 뭐 멀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